지금 이렇게 경사가 심한 상황에서는요, 몸이 별로 돌 수 없고 체가 그대로 내려오기 좋기 때문에 좀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나는 라인인데요, 7번 아이언보다 조금 더 길었을 때 더더욱 이 커브가 심해집니다. 짧은 채는 비교적 그렇게 경사가 좀 많이 심하지 않는 이상 커브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참고해서 방향을 조절해서 쓰셔야 되고요. 자, 일단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발이 낮은 내리막 라인, 왼발 내리막 라인 마찬가지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였죠? 어깨선 지면에 맞춰서 주시고, 여기서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게 정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약간 요런 라인이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똑바로 서 있으면 안 되고 어깨 기울기 맞추라고 했더니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배꼽은 가슴보다 항상 왼쪽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왼쪽 힙을 약간 올리고 오른발을 누른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은 좀 더 스윙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거 좀 체크하시면 쉽게 이런 이상한 라인에서도 샷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 내리막 라인 어깨 기울기 맞춰서 자체적으로 평지 만들어주고요. 배꼽이 뒤에 남아있어서 오른발이 이렇게 뒤로 튀어나오지 않게 배꼽 약간 왼발 쪽으로 밀어서 왼쪽 골반 올려놓고 오른발 누르고, 이 상태에서 너무 중요한 건 백스윙을 바짝 들어야 돼요. 바로 들어야 돼요. 오른쪽에 땅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밀지 마세요. 절대 밀지 말고 이 헤드가 뒤에 공 하나 두고 공을 안 치고 바로 올라간다는 느낌처럼 바로 코킹하듯이 올라가야 되고요. 너무 또 중요한 거, 헤드가 또 뒤로 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리로 가면 진짜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에요. 에? 그래서 헤드가 빨리 가파르게 올라만 가줘도 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팔로스루는 좀 더 낮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파르게. 와우! 팔로우는 낮게. 이렇게만 치면은 얼마든지 잘 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클럽이 얼마나 누워있는지, 이게 우리의 로프트 각이고요. 그리고 로프트 각에 따라서 길이도 다 다르니까 비거리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런 라인에서는 지금 굉장히 왼쪽이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번 아이언이 5번 아이언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공이 낮게 가죠. 근데 또 이게 스윙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거리는 늘갈 거란 말이에요.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었다고? 자, 그래서 어깨 기울기 맞추고 왼쪽 힙 눌러주고 오른발 좀 버텨주시고, 백스윙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뒤로 처지면서 백스윙 때 우측으로 미는 거, 그거 하면 안 되고 가파르게 위로 들어서 몸통 돌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덥다. 아, 이 형이 한번 해볼까요? 내리막 라인, 오르막 라인 둘 다 체중은 안 하는 건가요? 예, 체중이동 크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제자리에서 슉슉 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배꼽이 밀리지 않게, 헤드 뒤로 처지지 않게 바로 바짝 들어서 낮게 팔로스로 때 헤드 낮게 빠지게. 그렇죠. 풀어갔어. 근데 여기서 손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여기에서 너도 모르게 평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 평지 아니고 꺾은 거 유지하고 낮게 낮게 빠지는 게 엄청 중요해. 그러면 좀 더 이제 끝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 있어. 화이팅! 나빼. 좀 더 자신 있게 한번 해볼까요? 낮게의 개념이 좀 어려운 거. 오, 잘했어. 좋아. 조금 비슷했나요?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혜림이. 잘. 이상한데? 어쨌든 뭐 해보세요. 아, 야, 너 왜 백스윙 거기까지밖에 안 해? 응? 아이, 자기도 몰라, 뭔지 몰라. 걱정을 막 해주셔. 임정우님이 넘어지겠다. 그 정도 말고.
하자 그랬죠? 어머나 세상에 피사의 사탑인 줄 알았어요. 자, 어깨 기울기를 맞추는 건 맞는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배꼽을 왼쪽 하면서 다시 네가 이렇게 뭔가 이상해졌어. 여기서 왼쪽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데 오른발 이렇게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돼. 이렇게? 그렇지. 좀 이렇게 그런 느낌. 바깥쪽 휘둘러. 하여튼 저게 뭐야? 너 지금 몸 돌았어? 몸 돌았어? 몸아 돌아. 그렇지. 다시. 정확하게 여기 의자 보고 있었어 몸이. 혜림아 가슴이 돌아야 돼. 가슴이. 다리는 내쪽이고 가슴이 돌아야 돼. 돌아 쳐! 생각이 많아. 가파르게 혜림아 언니가 뒤로 처지지 않게 가파르게 바짝 바로 들으라 그랬지. 응. 그러면은 팔꿈치 손목 모아서 백스윙만 들어봐. Nope. 돌아. 몸이 돌아야 백스윙이 가지지. 안 돌니까 안 가지잖아. 여기까지 가야지. 응? 쳐봐. 자 가파르게 앞쪽 휘둘러. 그래도 조금 괜찮죠? 조금 떴다. 그래 다시 해보자. 정원님께서 친구 미모가 더 발전 중이네요 하셨는데 맞아요. 예뻐졌죠 우리 애경이. 하나 둘 회전. 오 리마 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조금만 빠르게 쳐볼까? 더 조금 빠르게? 덥지? 빠르게. 선생님께서 골린이 혜림이 프로 만들기 프로젝트 언제 하나 하셨는데 지금 치는 걸 보세요 정훈님. 10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10년이면 되나요? 10년이면 시니어죠. 오늘 경사지에서의 샷은요 기울기를 맞춰서 내가 자체적으로 평지를 만들고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지금 땅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살짝 세워서 자체적으로 이 높이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일단 풀스윙 못해요. 경사져 있어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 크기 약간 작게 만들 거고요. 원래 치려고 했던 채보다 스윙을 작게 할 거니까 10m 덜 갈 거 생각하고 한 클럽 더 길게 잡으셔야겠죠? 그거를 좀 체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꿀팁 엑기스는 트러블 라이에서 테이크어웨이 때 이제 체중이동 크게 하면서 미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더 제자리에서 바짝 들어서 회전하면서 깔끔하게 공 컨택 하셔서 내가 이런 어려운 라이에서 이렇게 잘 쳤다끝 이렇게 셀프 초닥초닥 할 수 있는 굿샷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